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면이 정말 중요한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고 시간이 자꾸 오랫동안 끌어지는 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좀 빨리 수면이 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수면 양말을 신고 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과 발이 좀 따뜻한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의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확장이 일어나면서 중심 체온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심 체온이 떨어졌을 때 수면이 쉽게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거기에 중심 체온과 그 다음에 수면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할수록 중심 체온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면이 빨리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잠자기 전에 양말을 신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면에 좋은 습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말을 신고 잠으로써 또 하나의 더 좋은 하나의 또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여성분들 그 열감이 일어나고 자꾸 자면서 식은땀이 나고 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양말을 신고 자면 중심 체온을 좀 감소시킴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한 양말을 신게 될 경우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돼서 오히려 중심 체온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지 않은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양말 신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못 신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물로 손, 수욕도 좋고요. 족욕을 같이 하게 되면 이 혈관 확장이 일어나면서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이러한 수면을 잘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요, 좀더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실천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